아마 누군가는 쓰시겠죠? 여러분! 저 샬롯이 댓글창을 하나씩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을 조금 남겨주실 거예요? 그럼 저 진짜 섭섭해요. 제가 Q&A 영상도 만들 수 있게 댓글도 팍팍 남겨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짜잔! 요즘 이 에어팟 프로가 선물로 완전 각광받고 있다면서요? 근데 선물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11가지 꿀팁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꿀팁 많이 보시고 제대로 된 에어팟 프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볼까요? 에어팟 프로의 꿀기능 첫 번째! 또롱! 이 에어팟 프로는 다른 에어팟들과 다르게 빼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우리 대부분 에어팟 뺄 때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빼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안에 있는 홀을 이용해서 검지손가락으로 밀면 짠! 보이시나요? 가볍게 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 뾰롱! 에어팟 프로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무선 충전할 때마다 매번 뚜껑을 열고 닫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에는 뚜껑을 열지 않고 톡톡 치면 이렇게 초록색깔 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꿀팁 세 번째! 사실 이거는 많이 아시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어팟 꽂고 있으면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아, 내가 더 들을 수 있을까?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핸드폰 위젯에 보시면 편집, 배터리 누르면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심하고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꿀팁! 뾰롱! 에어팟 프로에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전환,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이 정말 자유로운 장점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움푹 파져있는 이 부분이 꾹 누르는 게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언제 기다려요? 요즘같이 빠르고 바쁜 시대에 이거를 조금 더 단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정에 들어가서 내려가면 손쉬운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고 조금 더 내려가면 에어팟이라는 버튼이 또 있죠. 그러면은 누르기 속도, 길게 누르기 지속시간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하시면 착착착착 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답니다. 더 짧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확실히 설정한 만큼 약간 달라진 게 느껴져요. 뭔가 그 전에는 진짜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더 짧게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확실히 착착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오, 이거 되게 좋은데요? 괜찮다. 꿀팁 다섯 번째! 뚜롱!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이랑 주변 환경음 그런 거 아무것도 다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원래 그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두 가지 기능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누르면 에어팟 프로 옆에 I라고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소음 제어가 있는데 끔! 이거를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이랑 주변음 허용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차단이 된다고 해요. 어때요? 완전 괜찮은 꿀팁이죠? 꿀팁 여섯 번째! 빠밤! 빠밤! 저도 사실 이 꿀팁이 왜 있는 건지 살짝 의문이 들긴 하지만요. 여기는 좀 먹먹하게 듣고 싶은데 여기는 좀 지나가던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싶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기능이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쪽으로만 노이즈 캔슬링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같이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에어팟을 누르면 소음 제어라고 돼 있고 에어팟 한 개 착용 시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허용을 누르면 초록 색깔로 착 바뀌면서 이 기능이 딱 들어가진다고 해요. 아마 누군가는 쓰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 꿀팁도 알려드렸습니다. 꿀팁 일곱 번째! 따랑! 애플워치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꿀팁입니다. 애플워치로도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제가 그 꿀팁 애플워치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워치를 키신 다음에 스와이프를 딱 하시면 에어플레이 여기에 보시면 에어팟 프로가 돼 있고 이제 소음 차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소음 차단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워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누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에 탁 차셔가지고 조절하시면서 쓰기에는 괜찮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꿀팁 여덟 번째 요롱.
블루투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어가가지고 얘 했다가 쟤 했다가 너무 귀찮지 않아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가져왔어요. 여기 들어가면 음악 쪽 옆에 보면 골뱅이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로로로록 해서 세모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다시 누르면 에어팟 프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뭐 다른 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계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에어팟을 지금 사용할 거니까 에어팟 프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 들어가서 블루투스 들어가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꿀팁입니다. 다음 꿀팁 아홉 번째. 뾰롱. 사실 이 기능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에어팟 끼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면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누구한테 전화 온 거지? 이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낀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바로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전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통화 바로 밑에 발신자 알리기 라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항상 헤드폰 및 자동차, 헤드폰, 안함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에어팟 프로를 쓸 거니까 헤드폰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에어팟을 낀 상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누구누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진짜 대박 꿀팁이에요. 이거 인정하시죠? 꿀팁 열 번째. 여러분 에어팟 쬐끔해가지고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찾기 너무 힘들죠. 저도 가끔 가다가 집에서 잘 때 이렇게 껴놓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있지 막 이럴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꿀팁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 들어가면 나의 찾기 아시죠? 누르면 제 위치와 아이폰, 아이패드, 뭐 에어팟 등등등등 이제 쓰시는 여러 가지 애플 기기들이 쭉 뜨겠죠? 만약에 제가 왼쪽을 잃어버렸으면 왼쪽이 없어져 있겠죠? 오른쪽까지 빼면 사운드 재생 이렇게 들리시나요? 좀 미약하긴 해가지고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이게 서서히 커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왼쪽, 중단, 오른쪽 또 나눠서도 할 수 있으니까 찾기에는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사실 쬐끔해서 잘 안 들리긴 해요. 그리고 이 기능이 애플 아이디에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위치 서비스가 반드시 켜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나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이러시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셔서 다 등록해 놓으신 다음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1번째 꿀팁인데요. 11번째니까 제가 한번 11번을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몇 번 쳤는지 모르겠고 노이즈 캔슬링 연결이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뭔가 기기랑 조금 블루투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은 초기화하고 다시 연결하면 정상 작동이 된다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유닛들을 다 넣은 상태에서 케이스를 닫고 30초를 기다려줍니다. 30! 그 다음에 커버를 열고 설정! 블루투스에 들어간 다음에 블루투스에 있는 에어팟 프로 옆에 i를 눌러줍니다. 이 기기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기기를 해제해줍니다. 다시 닫고 여기 뒤에 보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15초 정도 꾹 눌러주면 된다고 하네요. 이게 업데이트 할 때도 초기화를 반드시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 기능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이게 프로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스마트폰이랑은 다르게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직접 누르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업데이트를 하시기 전에 지금 제 에어팟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정보 들어가면 위에는 뭐 아이폰 정보 쭈쭈쭈쭈 뜰 거고 중간쯤 내려가면 에어팟 프로 라는 게 떠요. 지금 제 에어팟이 어느 정도의 업데이트를 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11번에서 말했던 초기화를 우선 해주셔야 돼요. 핸드폰과 에어팟을 연결을 해줍니다. 노래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 30초 이상은 감상하셔야 된다고 해요. 30초가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유닛을 넣고 충전기를 꽂으신 상태에서 위에 케이스 뚜껑을 열고 기다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막 복불복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어떤 분은 10분 걸린다고 하고 어떤 분은 좀 짧게 걸리는 분도 있다고 하고 될 때까지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에어팟이 업데이트된 기능을 즐기실 수 있겠죠? 에어팟 프로의 꿀팁 11가지 에다가 하나 더 업데이트하는 기능까지 어떠셨나요? 사실 저 이렇게 프로에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전 이 세대를 쓰고 있는 입장이지만 약간 기능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좀 탐나지긴 하네요. 사실 이 세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셨던 것도 있으실 건데 이 꿀팁이 많이 도움되셔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